네, 앞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대자동차 그룹이 연구개발본부 내 엔진개발센터를 전격 폐지를 했습니다. 더 이상 내연기관 엔진 신모델을 내놓지 않겠다는 건데요. 1991년이죠.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알파 엔진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이 현대차를 글로벌 완성차 업체 위치에 올려놓은 게 엔진 개발입니다. 이 엔진을 포기하고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내겠다는 거죠. 이 행보를 두고 그룹 내에서도요,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 전기차 연간 판매량이 역대 처음으로 20만 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기차 도약 원년을 전면에 내걸었던 현대차인데 현대차 이슈와 함께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30년 동안의 엔진 개발을 뒤로하고 이제 전기차에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떤 부분을 잘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30년 동안 개발했으면 장인이시네요. 달인인가요? 네, 네. 이 달인의 위치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하던 거 안 해, 다른 쪽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게 되면 모종의 또 마음에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네, 그런 쪽에 접근을 하되 그럼 좀 일찍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올해 지금 주가를 보니까 고점이 28만 9천 원, 한 거의 30만 원대 뚫을 기세였다가 맞습니다. 거기가 고점으로 올 한 해 계속 줄줄줄 내렸었죠. 그러다가 20만 원도 깨고 있다가 지금 다시 21만 5천 원대 참 다사다난했던 특히 자동차주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약 한 여름 때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없어졌던 기간.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예. 아직까지도 혹시나 여전히 뭐 잘못 사셨으면은 지금 손해인 구간 쪽에서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 그룹이 바뀌는 과정 쪽에서 이제 파워 트레인이라고 그러죠. 파워 뭐 기차 쪽 아닙니다. 예. 네. 이쪽이 아니라 예전에 내연기관 담당했었을 때 저희가 예전 초기에는 아시죠? 포니. 네. 알죠. 네. 예. 네. 거기서 이제 그 엔진을 알파부터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쭉 개발하고 시작하면서 엔진에 대해서 강점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내연기관은 이제 더 이상 개발해야 팔지도 않을 거고 쓸모없다는 쪽이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바꾸는 쪽이죠. 거의 뭐 폐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번에 전자화 관련된 전동화 개발 담당으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전동화 전장 쪽으로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나가겠다는 의지 뚜렷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사업부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배터리 개발센터라고 하게 되면은 카센터 아니고요. 개발센터입니다. 개발센터, 네. 네.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배터리와 관련된 쪽에 뭔가 역량을 또 집중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보통 뭐 테슬라나 나머지 지금 어떤 유럽의 메이커들도 약간 내재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현대차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 예. 또 의견도 살짝 있지만은 그랬을 때 효율은 별로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아마 내재화 쪽이 아니라 또 새로운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과 그에 따른 또 소재 쪽 그리고 아마 전고체 쪽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면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 있긴 한데 아직 다른 배터리 회사들도 다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은 좀 더 메이커 입장 쪽에서 이를 같이 연구를 해야 보조가 맞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쪽도 성과를 내긴 하겠지만 내재화 관련된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쪽은 아닐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도 전기차 잘 팔았고 특히 이제 정부의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2030년까지 수소차 88만 대 정도까지 지금 생산해서 판매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50만 대 정도는 뭐 택시나 버스 이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게가 수소 쪽은 좀 공공 쪽이나 좀 운송 쪽으로 좀 들어가지 않나 생각도 했고요. 예. 이제 전기차는 하나의 이런 어떤 대중 개인 교통 수단 쪽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 쪽에서 올해 판매된 게 한 22만 대 되고요. 내년은 50만 대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두 배 이상이죠. 그를 또 많이 담당할 쪽이 현대 기아차가 되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변화가 나오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변화들은 다 좋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현대차의 흐름들을 끌고 가긴 하는 건데 아쉬운 게 조직이 머리가 바뀌는데 몸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몸이 따라갈 수 있는 노조가 이를 충분히 같이 보조를 맞춰줄 것이냐. 근데 이번에 강경노조가
그 지도부가 탄생한 만큼 예. 이 부분에 대한 잡음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를 얼만큼 잘 소화하고 전기차를 무리 없이 특히 전기차는 쉽게 말씀드리면 IT 기기다 보니까 이를 잘 어느 정도 빠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잘 개발하고 이를 또 잘 생산하고 하는 이런 보조가 계속 맞춰질 것인지는 숙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결국 상생 구조가 잘 마련이 돼야 할 텐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수소 전기차 쪽 섹터가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수소 인프라가 전기차 인프라보다는 덜하다 보니까 이제 네. 공공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전기차 쪽은 이미 좀 보시면은 주변에 파란 색깔 차량 번호판 굉장히 또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네, 제 얼굴도 팔았습니다. 네. 네. 지금 전기차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전기차를 오너들,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불만이 아직까지도 이제 충전에 관련된 불만이 좀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름 넣듯이 충전도 좀 빠르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없을까. 특히 많이 얘기하는 게 무선 충전 관련된 쪽, 예. 이쪽이었으면 참 좋겠다. 밖에 나가서 손 시려운데 그냥 차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쪽도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변화도 좀 빨라지겠죠. 결국은 네. 이렇게 또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현대차가 나서면서 그 외에 또 인프라 주들도 저희가 또 눈여겨볼 만하기도 하겠네요. 앞으로 네. 계속 쭉이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좀 이 안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현대차가 변할 때 그 내부 조직, 특히 가장 중심적인 조직을 담당하는 쪽의 회사가 가장 변화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현대모비스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의 R&D 주력부터 그리고 또 현대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들, 많이 예. 3종 모듈이라고 그러죠. 이쪽을 또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겠다는 입장이 좀 크고요. 특히 현대모비스가 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AS 관련된 쪽. 그러니까 즉 자동차가 좀 고장이 났을 때 이를 부품을 원활하게 수급을 해서 다시 교체하는 뭐 이런 쪽의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제 전기차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도 확 바뀌어야 되겠죠, AS 그렇죠, 구조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특히 과거보다는 단가도 좀 부품 단가도 높아졌고 좀 다른 부품들이기 때문에 이를 또 다시 들어오고 또 유통하는 이런 AS 사업부 같은 경우도 훨씬 더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예. 그런 쪽에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했던 HL 그린 파워라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또 어느 정도 어떤 50%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배터리와 관련된 쪽에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성과도 기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수혜는 현대모비스인데 벌써 한 3일 정도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상으로는 계속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